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발효 강좌 21번째입니다. 자, 21번째 주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관리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이제 뭐 흔히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해서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는 전문가 과정,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 안에는 백조 말인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저 백조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저 120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백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백조 정도의 그런 이제 미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 사람한테 유익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미생물도 있고, 사람한테 이제 해로운, 유해한 그런 미생물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유익한 균들이 이제 힘을 받고 득세를 하면 그쪽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 먹고 사는 미생물, 그리고 이제 유해한 균들이 힘을 받고 있으면 그쪽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존하는 이제 그런 미생물, 그걸 이제 중간자 미생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미생물들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좋은 미생물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제 좋은 미생물하고 그리고 나쁜 미생물하고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비율로 공존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게 적당하지 않으면 이제 이 어느 정도로 이제 비율이 적당하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건강이 이제 더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이제 논문도 있고 또 그런 연구 결과도 지금 막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자피아들의 장내 미생물들의 그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좋은 미생물들이 거의 대부분 좋은 미생물만 있다 그럽니다. 자폐아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중환자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장내 미생물을 검사를 해 보면 나쁜 미생물들이 이제 그 비율이 훨씬 더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장에는 좋은 미생물, 그리고 나쁜 미생물, 요게 적당하게 적당한 비율로 공존을 해야 되고, 그 중간에 이제 중간자 미생물, 세 개의 그 미생물 세 개가 그 사람의 장 건강을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내 이제 어떤 미생물들이 있는가, 그걸 옛날에는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일제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731 부대인가? 이제 그 부대 같은 경우에는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이제 장내 미생물들은 이제 대부분 다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죽어버리는 미생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미생물들을 이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가를 알려고 그러면 이제 사람을 살려놓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사람을 딱 이렇게 살려놓고 이 배를 갈라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미생물을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는 생체 실험이라고 그러죠. 아주 잔인한 이제 그런 생체 실험을 옛날에는 이제 했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살짜리 아기의 그 미생물, 두 살짜리 아기의 미생물, 세 살짜리 아기의 미생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80살까지 장내 미생물이 어떤 게 이제 있더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그 논문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지금 현대에 그때는 장내에 있는 미생물은 대부분 다 공기 중에 노출되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장을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생물을 관찰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이 거짓말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제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최근에 그게 거의 진짜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최근에는 최근에 그 생체 실험을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장 안에 보면 이제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이제 생명을 다하면, 이제 죽으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똥을 보면 그 중에서 이제 한 50% 정도는 음식 찌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저께 먹었던 음식들이 오늘은 똥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음식 찌꺼기가 한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한 40% 정도. 이제 40% 정도는 그 이 장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사체입니다. 미생물들이 죽으면 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들이 사체, 죽은 그 몸체죠. 몸체고. 그리고 한 10% 정도는 이제 우리 장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저 세포들이 있죠. 그 세포들이 이제 죽으면 그게 또 장내 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똥은 40%가 미생물들의 죽은 몸체고 10% 정도는 우리 인체의 세포가 떨어져 나가지고 나온 거고 50% 정도는 음식 찌끄레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저도 뭐 의사도 뭐 한의사도 아니지만 이제 그런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니까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내 미생물들의 그 몸체 이제 사체죠. 죽은 그 사체의 DNA.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게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유전자를 전부 DNA를 다 판독을 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 작업이.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의 DNA 판독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게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 그 사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미생물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미생물의 DNA가 딱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아, 이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이다 하면서 그 저 세계 미생물 뭐 이런 그런 이제 그 무슨 기간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미생물을 다 등록이 돼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 DNA를 딱 판독을 하게 되면 이 미생물은 뭐뭐뭐 미생물이고 뭐뭐 미생물 이렇게 다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장내 그 똥 중에서 40%가 미생물의 사체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미생물의 DNA가 다 나오는 거죠. 요는 어떤 미생물이고 어떤 미생물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똥 그 비율 이제 1g이죠. 똥 1g 그 비율하고 장내 크기 이제 뭐 이제 소장 대장의 장내 크기를 곱하기 몇 하게 되면 이제 장내 어떤 미생물이 몇 프로 있고 어떤 미생물이 몇 프로 있고 몇 프로 있고 이렇게 분석 통계가 나옵니다. 거의 지금 현존하는 미생물 장내 미생물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게 제일 발달된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 듣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일제 때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생체 실험을 해가지고 장내 미생물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표피에서 어떤 미생물이 얼만큼 있다 그러면 장 길이가 나오잖아요. 장 전체 이제 부피가 나오니까 그걸 곱하기 몇 하게 되면 이제 사람 이제 한 살짜리 애한테는 이런 이런 미생물들이 얼만큼 있고 두 살짜리 애는 얼만큼 있고 뭐 그래가지고 50살, 60살, 70살, 80살, 이제 80살 이제 노인네한테는 어떤 미생물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어떤 게 좀 적고 이렇게 옛날에는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똥을 가지고 그 똥에 섞여 있는 미생물들의 그 사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윤리적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현존하는 검사 방법 중에서는 제일 발달된 이제 정확한 그런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검사하는 겁니다. 요 제가 한 게 얻어왔습니다. 요 검사하는 기간은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주로 그 판매하는 이제 유원 플러스균 이게 한국의광연구원에서 연구 개발된 균입니다. 저희들은 판매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팔 수 있는 권한, 이걸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유통하고 이제 그것만 우리는 그냥 막 장사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저희들이 이거 개발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네가 개발하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미생물은 뭐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개인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들도 들고 그리고 생명공학자들 그 두뇌 집단이죠. 그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최소 이제 20명이 넘는 그런 두뇌 집단들의 협업에 해가지고 그렇게 미생물들이 개발되는 거죠. 그분들을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젊은이들이 앞으로 어느 분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생명공학 분야로 가라. 아, 이거는 미래에 무조건 꼭 필요한 거다.
이거 대박 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생명공학자들이 개발한 균이 이제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유원 플러스 균이고, 그곳이 한국의과학연구원입니다.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장내 미생물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그 DNA 판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이제 요거를 하나 얻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이제 요렇게 딱 해가지고 넣어서 그냥 보내면 됩니다. 이제 그쪽에 보내면 되는데 안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자, 여기에 자 요렇게 이제 내용이 요 안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제 똥을 어떻게 이제 그 누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봉투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뭐 주소 뭐 전화번호 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똥 분석을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적혀가지고 이제 오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 이게 뭔가 아니 비닐로 비닐로 장갑입니다. 그리고 똥 손에 여러분 똥 묻을까봐 장갑까지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종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요 안에 보면 요게 이제 그 얼음입니다. 이제 이걸 딱 냉장고에 이제 냉동실에 넣으면 이제 요게 얼어지죠. 요 얼음을 읽어 가지고 여기다가 탁 이제 넣어 가지고 보내라 그러죠. 요게 이제 똥 이제 찍는 겁니다. 요 앞에 탁 이렇게 찍고 요 안에 보면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 요거는 이제 그 똥 안에 있는 아까 그 미생물들의 DNA를 이제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보존하는 그런 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똥을 딱 찍어 가지고 안에 콕 꼬어 가지고 똥 닫아 가지고 하면 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패할까 봐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넣어 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찍고 여기도 두 개를 이제 넣어 가지고 이게 이제 택배로 오는 사이에 이제 혹시나 이제 그 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DNA가 이제 변형을 할까 봐서 두 개를 여러분들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검사하고 이것도 검사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좀 더 이렇게 그 검사의 그 하기가 잘하려고 근데 거의 대부분 한 개만 가지고도 되는데 천 하나만 하나 요게 이제 실패하게 되면 이제 요거를 쓰기 위해서 이제 두 개를 꼭 찍어 가지고 하고 보낼 때는 요 안에 이제 얼음 요 탁 요거 얼가 가지고 요 딱 넣고, 그리고 요 뚜껑이죠. 요 하얀 이제 뚜껑 요렇게 딱 해 가지고 요 이제 택배로 요렇게 해서 요 주소도 보내는 주소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소 딱 적어가지고 보내면 요 택배로 이제 다 받게 되죠. 그러면 요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건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나 한국의과학연구원에 내 이제 장내 미생물들 좋은 미생물이 얼만큼 있고 나쁜 미생물이 얼만큼 있고 중간자 미생물이 얼만큼 있는가 나 검사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개인이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연구 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영업하고 장사하고 이제 이런 인력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100% 연구 인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또 연구소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연구소 기업하고 한국 의광연구원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MOU를 하면서 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따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관이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는 데이터만 어떤 미생물이 얼만큼 있다 이렇게 데이터만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유익한 균이 왜 좋은지 나쁜 균이 왜 그한지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에 관련된 교육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이름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 전문가 자격증 과정입니다. 이제 물론 민간 자격증이죠. 국가 자격증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민간 자격증이라고 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뭐 물론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미생물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제 관련된 교육 총 90시간입니다. 민간 자격증도 90시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발행 자체가 안 됩니다. 시험 칠 수 있는 권한이 안 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렇게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걸 그 이렇게 오프라인
이제 교육만 가지고 90시간 하려고 그러면 뭐 한참 걸리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을 이제 겸해서 90시간 교육을 받으면 이제 시험을, 이제 민간 자격 시험을 칠수 있는 이제 그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가 70점 이상 맞으면 자격증이 발행되는 거고, 뭐 이제 점수 뭐 20점, 30점은 당연히 이제 불합격으로 해가지고 발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 전문가 그거는 뭔가니 이제 요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똥을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되면 이제 좋은 미생물이 어떻고 나쁜 미생물이 어떻고 이제 이게 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좋은 미생물을 이제 내가 장에서 늘리려고 그러면 이제 뭐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고, 뭐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뭐 발효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나쁜 미생물을 내가 줄이려고 그러면 나쁜 미생물이 좋아하는 이제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불량 음식들, 허니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그런 걸 줄여야 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전부 연구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관리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이제 일반인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일반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식초 샵 이제 발효 식초를 판매하는 그런 가게를 열면서 요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가게에서 이제 식초를 어떤 사람이 뭐한 6개월을 먹었다. 그럼 내 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요거를 이제 검사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발효 반찬 가게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내 고객이 요즘은 발효 반찬 가게가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일주일에 이제 몇 개씩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럼 그걸 먹었었을 때내 장이 얼마나, 우리 아들 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뭐 얼마나 강한지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딱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료 행위는 아닙니다. 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하는 거는 이제 검사 장내 그 미생물이 한 500가지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500가지를 다 검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한 미생물 검사하는데 뭐 만약에 그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500까지 같으면 1000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정밀한 거, 굉장히 이제 정밀한 거 이런 거는 병원에서 해요. 의사들이 설명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 일반인들이 흔히 이제 말해서 좋은 미생물군이 얼만큼, 나쁜 미생물군이 얼만큼, 그리고 중간자가 얼만큼, 뭐 이렇게 이제 말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병원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정밀한 검사. 그건 뭐 비용만 해도 1000만 원씩 이렇게 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한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한 10몇만 원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처럼 뭐 이렇게 정밀한 이제 그런 검사가 아니고 이제 두루두루 이제 얼만큼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채소 많이 먹으면 돼. 그 다음에 불량식품 적게 먹어야 돼. 이제 이런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뭘좀 알아야지 설명을 하지. 하나도 모르면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검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이제 자격증 과정을 저희들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직업이 창출이 될수 있죠. 요즘은 조그만한 식초 가게를 하더라도 자격증 몇개 거둬놔야 됩니다. 요즘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고객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뭐 물어보고 또뭐 하나를 또더 사가고 이러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일들을 지금 다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곧 이제 자격증 지금 이제 그 발행 신청이 들어가는 한두 달이면 이게 다 지금 진행이 다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미리부터 들어갈 거고, 자격증이 이제 그 성인이 나면, 민간 자격증이 성인이 나면 그 교육받은 사람들에 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시험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할 거고, 그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이걸 신청할 수 있고, 그 합격하신 분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합격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다 모든 걸또다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또 의외로 일들이, 소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게 추진이 될 때 또 자격증 과정이 이제 개설이 되고 하면 아마 다음 학기 되면 저희들이 서울에서부터 이제 개설이 될 것 같아요. 뭐 부산에서도 개설할 겁니다. 부산, 서울, 대전 뭐 이렇게 이제 한 세 군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이고 부산은 부산대학교고 대전은 뭐 적당한 데 이제 봐가지고 저희들이 한 군데 다시 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구도 물론 생각하고 있고 뭐 전라도 광주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서울, 대전, 부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좀 중심지 같아서 그 세 곳을 이제 먼저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또 다음에 또 자세한 소식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